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다음 팟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크 소울 3를 잘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깨고 싶은 남자,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의 조마문입니다. 자, 오늘도 공략을 봐가면서 8일차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벌써 지금 8일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깼어요. 이제 이루실의 지하 감옥부터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의 공략 게임은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을 잘 하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은 보셨을 때 상당히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게임을 하고 깨나가는 과정을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웃으면서 재밌게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예능적인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재밌는 방송이 될 겁니다. 꼭 그거를 아시고 혹시라도 지금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누르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루실의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사실 잘 아는 사람이 보면 답답함보다 여기서 죽을 거라는 예측으로 재미진다고요? 더더욱. 그런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사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할 때는 빡치죠. 막 머릿속에 막 소울 막 두고 오는 거 막 기억나고 막 눈물 나고 막.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계속 전진을 해야 된다는데요. 이쪽에 길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마 이쪽일 거고요. 일로 이렇게 전진하다 보면은 가면을 쓴 선고 도장을 쓴 누나가 온대요. 선관이 누나의 얼굴에 붉게 달아올랐을 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생명력 최대치를 깔아먹으니까 붉게 달아올랐을 땐 건드리지 말라네요. 공략 설명이 참 재밌네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언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선고관님위원회 언니라네요. 저 오신다. 저기 야, 자, 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냐? 저 귀신 아니야? 귀신? 야, 잠깐만 있어봐. 저 귀신 아니야? 귀신? 오오오오오. 나 봤어. 저 누나가 나 봤어. 누나한테 두 번 찍히면 사망이에요? 저 누나는 나 본 거 맞아? 잠깐만. 맞다이!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라고! 당장이라도 일어나봐! 너의 면상에! 뭐야? 너무 쉽지 않나? 선거관리위원회 누나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제가 그 시멘트 바르고 안에다 넣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선거 조작인가요 이거? 이 누나 이렇게 돈을 이거밖에 안 줘? 너무하신 누나네 이거? 안되겠어. 근데 다른 걸 빼기가 좀 애매하다. 이제부턴 돈을 좀 못 벌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되나? 반지 중에 소울 더 주는 반지가 있는데, 아, 중간에 또 가다보면은 갈림길에서 선관이 누나가 또 나온다네요. 아, 저 누나가 저거네. 슈발! 오, 깜짝이야! 이거 아웃라스트야? 뭐야? 야, 이거 아웃라스트야? 와, 잠깐만. 나 진짜 놀랬잖아, 나. 아, 얘네들 이거 비방용인데, 이거. 야, 그 여자분들 없지? 그러지 마. 제발. 어우. 피가 난다! 어우! 야, 뒤질 뻔. 와. 뒤지는 줄 알았네. 여기서 많이 죽었네, 사람들. 야, 얘는 무슨 방망이를 들고 뭐하냐, 니 뭐해? 뭐하다 뒤진 거야, 얘는. 이러고 지가 리액션 하다 뒤졌나? 참, 진짜 부끄럽다, 부끄러워. 나도 이렇게 게임 못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정말
나는 정말 이런 애들 있잖아. 왜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 혈은 보다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애들 많아. 야 잠깐만, 이거 출혈이 왜 이렇게 심해? HP보다 출혈 내성 높이는 게 더 필요하겠네 지금. 야 여기는 원래 출혈이, 아 횃불을 들라고? 그래서 횃불이 필요한 거였구나. 오케이. 아 지금 벌레가 붙어서 그런 거구나. 아 그건 몰랐네. 어쩐지 피 많이 달았는데? 거머리 떨어진다고요. 아 근데 지금 문제가 무겁네요. 가벼운 걸로 바꿔야겠어요. 아 벌레가 붙은 몬스터한테 싸우면 이거 열어? 왠지.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공략에는 여기 떨어지는 게 안 나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 설마 공략하신 분 이거 의도하신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열지 마. 저 안에 템 없을까? 그냥 가봅시다 여기. 일단은 다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니들 뭐 없지? 살아나는 거 아니지? 오케이. 여기 아까 거기고. 금방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따로 공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자물쇠가 걸릴 때. 오, 막 위에서 무서운 소리 있나? 이거 뭐야? 이거 뭐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저 성가리 누나 또 있네 저기. 야, 가만 있어봐. 이거 한 마리씩 빼던지. 한 마리씩 빼던지 해야겠는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와. 어우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아니지만 벌레 붙었으려나? 혹시 모르니까 들고 다니고. 거대한 소울. 그래 이게 어디야. 우와 이거 뭐야. 여기 한번 떨어지면 저런 애들이 되게 많네. 양쪽이 다 있는데. 아니구나, 내가 아까 봤던 애구나. 진짜 얘네들 뭐야. 얘네들은 무슨 야 자다가 발작 일으키는 것 같아. 달려가서 스킵해야 될 것 같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약해 빠졌어? 내가 그렇게 약해 빠졌냐고. 내가 그렇게 약해 빠져 보이냐고. 근데 이거 이 누나 이거 반응이 없냐? 이 누나 왜 이래 이거. 이 누나 먼저 조져? 누나. 누나. 아 누나. 아이 누 언니! 야 이거 뭐야. 아 저렇게 공격해오는구나. 아 저렇게 공격해오네. 야 이거는 그냥 무시하죠. 어차피 소울 1000원밖에 없는데 뭐 저기 뭐 굳이 거시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기 뭐 다시 내려가기 좀 그런 것 같고. 핑미업 당했어? 아이고 잠깐만 조언이 절로 떨어지셨네. 잠깐만 설마 언니. 이 언니 렉 걸렸다. 이 언니 저 밑에서 저기 있다 그냥. 자 그냥 무시하죠 무시하죠. 자 무시하고요. 오우샤 너냐? 얘네들은 바로바로 제거를 해줘야 돼 변신하기 전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밑에서 저 언니가 계속 막 바닥 긁나봐 지금 막 오려고 막 난리 났어 저 언니 지금. 또 있네. 뭔지 모르지만 열어봐. 이런 멍청한 자식. 내가 열 때 바로 준비를 했었어야지. 숨겨진 일이 있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자 이제 여기 다시 왔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관이 누나 나올 때까지 쭉 가야 된다네요.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면서 가죠. 아, 나왔네. 또 나왔네. 저 누나 무서워. 일단은 뭐 뭐야, 여기 되게 많네. 선관이 누나 되게 많네. 아이고, 야, 내 체력이 왜 이렇게 적어진 것 같지? 어? 체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막 줄어드냐? 누구한테 맞아? 저기 뭐 선관이 누나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체력이 갑자기 줄어드네. 선관이 누나 때문에? 저 언니는 진짜 까다롭게 하는구나.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개 무서워. 이 언니 개 무섭네. 와씨. 와, 이 언니 좀 이 언니 위험해. 아이고, 이거 벽이. 오우, 야, 샹. 오우. 야, 내 체력 계속 줄어드는데? 체력 계속 줄어. 어떡하냐?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야, 맞다, 얘. 아, 시간이 지나면 차는구나, 체력이. 와. 죽지는 않네, 죽지는 않아. 와, 이 언니 뭐야, 이거. 좀 기다리죠, 기다려. 기다려. 체력이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죠. 허벌러네, 허벌러. 선관이 누나 다 처리했고요. 다리를 건너지 말고 뭔가 먼저 우측에 가면 큰 쐐기석 파편이 있다네요. 자, 항상 조심하죠. 다크 소울은 딸 피로 깨야지. 와, 이거 뭐야 이거 또. 나 깜짝 놀래라 진짜. 이거 누가 여기다 길을 써놨네. 지름길이 있다. 이거 떨어지면 아까 그 밑으로 가는 그 길이죠. 여기 진짜 이거 낚시죠. 이거는 낚시야, 낚시.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 보면 계단으로 들어가 밑으로 가는 길이 있네. 아, 여기가 아까 그 길인가 보다. 잠깐만. 그리고 말이죠, 지금 여기 내 걸리네. 이게 자물쇠가 걸려있어가지고 여기는 못 가네요.